공이 침착한 C4 선수. 오! 버리시면 파운딩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 묵직합니다. 오! 자,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왼손만 풀리면은 어, 들어갑니다. 자, 탭. 아!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생활체육인 격투기, 일반인 격투기, 스트리트 비프의 명경기들 모아봤는데요. 2020년 10월 명경기들 모아봤습니다. 실전 싸움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꿀잼 인터넷 격투기 단체이죠. 자, 왕곰 대 류입니다. 머리띠를 한 게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를 모티브로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야, 덩치들 보십시오. 헤비급 선수들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왕곰 대 류, 류 대 왕곰. 오, 자, 시작부터 묵직한 레그킥 날리는 류 선수입니다. 높게 가보네요 이번엔. 야,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유연합니다. 역시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우. 자, 거리 재고 있는 양 선수. 자, 킥 잘 섞어주고 들이대봅니다. 류 선수 목 잡고 있지만, 자, 왕곰 선수가 그라운드로 가져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과연. 어우, 넘어가지 않습니다. 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요 류. 자, 크린치 싸움. 자, 코너 측에서 무릎 날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자, 뒤집는 류 선수. 자, 치열합니다 양 선수. 일단 한 템포 쉬어가고 있고요. 자, 다리 걸고. 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중앙에서 다시 만나는 양 선수인데 지금 왕곰 선수는 살짝 지친 것 같죠. 어우, 묵직한 레그킥. 자, 왕곰 데미지 있어 보이는데요 레그킥. 일단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야, 뒤차기까지. 류 선수 완전히 자신감 붙었습니다. 자, 펀치러시. 야, 다리 절뚝. 어, 이거 TKO 아닌가요? 지금 제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왕곰 선수. 아, 예, 심판이 결국 말리네요. 류 선수 레그킥으로 인한 TKO 승리, 깔끔합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흑인 선수 타이리 선수 대 백인 선수 야만인 선수입니다. 야만인 선수는 저희 채널에 나온 적 있죠. 자, 시작부터 치열한 거리 싸움. 오, 슈퍼맨 펀치. 자, 마구 몰아치는 타이리 선수. 오, 자, 케이지에 붙들고 버텨봅니다 야만인 선수. 오, 하지만 정타 너무 많이 허용하고. 오, 야, 타이리 선수 저러면 안 되죠.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 경기 그렇게 마무리되네요. 아, 스카페이스 대표가, 스트리트 비프의 대표가,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싸웠지만, 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 지금 코치가 또 약간 변명을 해주는데 해병 출신이라고 하네요 타이리 선수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 전투 본능이 발동됐다고. 예. 아, 그리고 타이리 선수가 지금 뒷얘기를 약간 설명하는데 야만인 선수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네요. 야만인 선수가 18kg가 더 나가는데 저렇게 작은 선수 따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트래시 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다고. 자, 어쨌든 타이리 선수 그렇게 경기 가져갑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거위 대 이사야, 이사야 대 거위. 자, 이번에는 글러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합격투기가 아닙니다. 스트리트 복싱 경기. 오, 빠릅니다 거위. 휘몰아치죠. 자, 다운 아니에요. 바로 속행. 아, 실력 차이 좀 나는데요. 체급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자, 이사야 선수 머리 움직이면 좋은데 공격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위 선수도 압박하죠. 간단하게 펀치 피해주고. 공격 모듈이 피해주고 있습니다. 야,
스웨이 하면서 펀치 피해주는 거 봐요. 오! 그러면서 자신이 잽! 꽂아놓고 아 상대도 안되네요. 이사야 선수 살짝 예 전율을 상실할 것 같은데 일단 예 속행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라운드 이어집니다. 잽! 한 번 더. 자 바디 섞어주고 스위치까지 해줍니다. 거위. 자 이사야 선수 앞손 내려주면서 크랩과도 구사하는데 좋은 생각 같진 않아요. 오우 훅 제대로 맞고 다운당합니다. 이사야 선수 속킹 가능할까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와 더 하고 싶다고 합니다. 더 해야죠 그러면. 자 30초 남은 상황. 자 거위 선수 또다시 압박하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죠. 오! 자 오른손 정타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심판이 끼어드네요. KO 선언.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 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왼쪽에 지독한 늑대와 오른쪽 C4. 게임 아이디 같죠 이 선수들 닉네임들이. 오 시작하자마자 들어갑니다. 지독한 늑대. 오 복부 잘 섞어주는데요. 자 그러면서 테이크다운은 실패합니다. 자 하지만 방어하면서 타이밍 전 C4 선수 과연 반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 계속 들어가는 거는 지독한 늑대 선수입니다. 바디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요. 자 고개 흔들면서 털어주는 C4 선수. 오 자 꿀밤 어퍼컷까지. 자 다시 테이크다운 노렸지만 네 먹히지 않습니다. 어 지독한 늑대 선수 체력 안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지칠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 원투 먹고 약간 충격 있어 보이는데요 지독한 늑대 선수. 바로 2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살짝 느려진 것 같죠 지독한 늑대 선수. 백스텝 밟으면서 거리 재고 있습니다. C4 오, 자 아웃복싱 제대로 우수합니다. 아직 경쾌해요 스텝. C4 빠지면서 때리면서 빠지면서 때리면서 맥을 못 맞춥니다 지독한 늑대. 꿀밤 다시 눌러보지만 너무 멀죠. 오, 정차 또다시 스트레이트 제대로 들어갑니다. 오 데미지 들어간 것 같아요 지독한 늑대. 그리고 지쳤죠. 자 쫓아가야 되는데 거리 좁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굉장히 침착한 C4 선수. 오! 스트레이트 제대로 들어가고 지독한 늑대 선수 손을 예, 손살에 치면서 경기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C4 선수의 깔끔한 승리. 전략의 승리였네요. 자 이번에는 충격 선수와 조 스타 선수가 붙었습니다. 굉장히 화끈한 경기들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경량급 선수들인 만큼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킥 노리는 충격 선수. 오 들어가 봅니다. 오 정타 꽤 많이 맞았어요 조스타. 하지만 본인도 반격합니다. 킥까지. 자 크린치 몸싸움 테이크다운 노리는 것 같은데 오 결국 다리 잡고 넘기. 오 반전되네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지금. 일단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충격 선수. 자 파운딩 노리죠. 오 들어갑니다. 자 목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파운딩 또다시. 자 목 조릅니다. 오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 템 나오죠. 와 충격 선수 깔끔하네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장신의 미남 선수가 키가 더 작다는 거. 예, 어쨌든 장신의 미남 선수 대 거대한 미소 선수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슈퍼 헤비급인데요. 오 굉장히 사뿐사뿐하게 오 테이크다운을 가져갔는데 파운딩은 사뿐하지 않습니다. 묵직해요. 오 케이지가 흔들립니다. 자 장신의 미남 선수 케이지 잡으면 안되죠.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라운드로 가고 사이드 컨트롤. 자 거대한 미소 선수가 또 파운딩을 노릴 것 같은데 풀마운트 갈까요?
옆으로 돌면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장신의 미남 선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키무라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자, 바디의 니킥. 10초 남았습니다. 1라운드. 어, 장신의 미남 선수 지쳐 보이는데 2라운드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1라운드는 뭐 거대한 미소 선수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또다시 클린치. 아, 바로 넘어가네요. 자, 파운딩. 컨트롤도 안 하고 그냥 파운딩. 자, 스프롤 해주고 있죠. 어우, 바디를 향한 엘보 묵직합니다. 자, 스프롤 해주고요. 등 잡고 싶은데 공간이 없고요. 자, 다리 잡아주는 장신의 미남 선수. 오, 하지만 파운딩 맞습니다. 오, 자, 펀치 소리가 여기까지 울려 퍼집니다. 곧 말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판이. 방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아, 그렇게 TKO 선언. 거대한 미소 선수. 오, 깔끔합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리치 선수, 오른쪽에 수염 선수. 아, 수염 선수 닉네임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번에도 복싱 경기입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오, 자기 스텝에 꼬이는 수염 선수. 자, 레벨 체인지. 오, 하지만 리치 선수가 들어가죠. 머리 움직임. 자, 위빙 해주면서. 오, 자, 지금 펀치 연타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닌가요, 수염 선수? 오, 다운됩니다. 자, 수염 선수 약간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소킹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1라운드. 자, 하지만 똑같은 양상이네요, 이거. 아, 바로 다운. 아, 수염 선수 거의 공격을 한 번도 못하는데요, 지금.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심판이 재량껏 경기를 말렸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송곳 선수와 왼쪽에 방랑자 선수가 붙었습니다. 우와, 시작하자마자 묵직한 킥. 이야, 그리고 바로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오, 너무 쉽게 풀마우트 차지하는데요. 자, 이제 거리를 벌리고. 예, 거리 벌어지면 파운딩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 묵직합니다. 자, 그리고 목 잡나요, 바로. 야, 초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오, 하지만 예, 송곳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안봐 안봐, 조심하지, 안봐. 오, 힘으로 풀어내는 듯합니다. 자, 지금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아버렸어요. 오, 안봐, 아직 탈출 못했습니다. 오, 팔 많이 꺾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유연하네요, 송곳 선수. 자, 지금 오, 쉣 나왔죠, 관객에서. 자, 트라이앵글로 전환을. 아, 아니네요. 오, 슬램. 야, 송곳 선수 대단하네요. 팔 다친 것 같았는데 굉장히 많이 꺾였었거든요. 오마이갓 또 났죠, 지금 관객에서. 자, 어쩌다 보니까 다시 방랑자 선수가 상위 포지션. 이러면 또 파운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시 안바 노립니다. 팔 뽑으려고 하죠, 방랑자 선수. 자, 등 잡힙니다. 35초 남았어요. 시간 많거든요, 아직. 자, 백초크 노립니다. 오른손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아, 차라리 파운딩을 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턱 들게 하고 있죠. 아, 하지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털어내려고 하는 송곳 선수.
자, 5초 남았고요. 안바로 전환. 아,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야, 송곳 선수 투지 대단하네요. 충분히 탭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풀어냅니다. 자, 근데 송곳 선수 굉장히 지친 것 같은데요. 갑킥. 아, 다리 데미지 있습니다. 그대로 쓰러지네요. 자, 다시 등 잡히고 말죠. 초크 나오나요 이번에? 아니면 다시 왼팔을 공략해서 안바로 전환을 할지. 자, 목을 노립니다. 오우, 자, 리어네키드 초크.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어, 송곳 선수 투지는 대단했는데 방랑자 선수의 테크닉이 앞섰네요. 자, 아까 나왔던 충격 선수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터크 선수. 터크 대 충격. 충격 대 터크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경량급 경기고요. 오, 뒤돌려차기. 야, 충격 선수 날라다닙니다. 하지만 포지션은 불리한데요. 오, 이거 기로틴 초크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아직 초크 잡혀있는 상태예요. 탭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다리 올려놓은 게 제대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길로틴 초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크를 끝내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초크를 걸고 있는 사람의 팔이 지치거든요. 터크 선수 조심해야 돼요. 초크 성공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풀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충격 선수 버티고 있고요. 자, 10초. 이대로 1라운드 끝날 것 같죠? 예, 버팁니다. 충격. 터크 선수 굉장히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2라운드 어떻게 될지 바로 시작합니다. 아우, 카운터 내렸는데 오히려 본인이 카운터 당하고. 자, 터크 선수가 스프롤로. 오, 야, 니킹 노렸지만 맞지 않습니다. 자, 충격 선수 체력 아직 넘치네요. 테이크다운을 노리지만 쉽지 않고요. 자, 터크 선수 상위 포지션 풀마운트 뺐습니다. 자, 양 선수 몸과 몸 사이에 거리가 없으니까 파운딩을 꽂아놓을 수는 없죠. 터크 선수 벌립니다. 이러면 또 파운딩 나오죠. 오, 자,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적절하게 섞어주고 다시 초코 노려봅니다. 자, 오른손 들어갔어요. 왼손만 풀리면은 들어갑니다. 자, 탭. 아,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오, 표효. 터크 선수의 깔끔한 리어네이크드 초크로 인한 승리. 아, 오늘도 이렇게 스트리트 비프 꿀잼 경기들 모아봤습니다. 이번 10월달 경기들도 너무 재밌었네요. 오늘 경기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